어제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60대 미화원이 숨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무너진 건물 외에도 다른 부산대 건물 곳곳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 앞입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돌파편이 튕겨 나옵니다. 건물 외벽 벽돌이 무너져 내린 건데 아래 있던 60대 환경미화원이 무너진 벽돌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미술관 건물은 지난해 정밀 점검에서 주의 관찰이 필요한 B등급을 받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점검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제9공학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 금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하 위험 표지만 있을 뿐 다른 추가적인 안전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밑에 1층에 여자 화장실에 벽에 금이 갔다고 들었거든요. 저 벽에도 금 되게 크게 나 있는 거 보고 좀 불안해서. 예술관 건물의 일부 구간은 유일하게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드나드는 학생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여기가 등급이 제일 안 좋았다는 것도 모르시고. 네. 처음 듣는데요. 아마 다 모를 것 같은데. 지난해 정밀 점검에서 부산대 전체 건물 가운데 20%가량이 C등급 이하를 받을 만큼 곳곳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외벽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났다 하면 벌써 그거는 위험한 상태니까요. 드러나기 이전에 어떤 균열이 생겨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대학 측은 C등급 이하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작업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